자, 빨간색 펜 들고 혹시 틀린 거나 빠뜨린 거 있으면 한번 표시해 봅시다. 뭐라고? 어쩔 수 없지 뭐. 자, 한번 해볼게요. 항상 우리는 동사 위주로 먼저 찾으면서 해볼게. 자, 첫 문장 동사 누구? Celebrate가 기념하다. 앞에 주어가 people. 기념하다. 뒤에 뭐 필요할까? 뭘 기념하는지 목적어 필요한데 the coming. 더할거 있나? 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다음 장의 동사 hold. 아, 미안해. hold. 앞에 주어 day. 개최하다, 열다. 뒤에 뭐 필요할까? 누가? 텍스리텐 페스티벌 축제 하고 더할거 있어? 없어요? 넘어갈게요. 다음 문장에 또 동사 민스 의미하다 앞에 주어는 의미하다 뒤에 뭐 필요할까? 뒤에도 뭘 의미하는지 목적 필요한데 누가? 6 o'clock ringing을 목적으로 삼을게. 더 표시할 거 있어? 없어요. 그러면 다음 문장 동사 rang 주어 the Swiss가 주어 울리다라는 뜻인데 뭘 울리는지 목적은 있나? 뭐 Church bells 교회 종들을 목적으로 할 거고 다음 문장 또 동사 stopped 동사 주어는 멈추다, 멈춰! 뒤에 뭐 필요해? 누가? working. 그럼 목적어. 다음 장의 동사. comes. 주어는? festival. come. 뒤에 뭐 필요할까? come은 뒤에 목적어 같은 거 필요 없죠. 예, 더 이상 표시할 거 없고. 다음 장 동사. go. 주어는? fun parade 가 주어 고는 뒤에 뭐 필요할까? 네, 목적어. 아니요? 갑자기 말이 바뀌는데? 고도 어디에 가다지 어디를 목적어 필요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표시할 거 없고 되게 긴데 뭐더 이상 표시할 거 없나? 네, 없어요. 다음 장 동사 is 주어는 누굴까? The best part를 주어로 삼을 거고 비동사 뒤에는 보어 누가? The burning을 보어로 할 거고 다음 장 동사 is 주어 is 비동사 뒤에는 be structure가 보어 동사 tells 주어 is 말하다 뒤에 뭐가 올까? 목적어. 누가? people. people 목적어. is 가 is 동사 윈터 주어 오벌 보어 is 동사 스프링 다시 주어 아니에요. 히어는 부사기 때문에 절대 아무 역할도 안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만 해석해 볼게. 사람들은 기념한다, 오는 것을 축하한다도 되고요. 오는 것을 다시 그들은 연다, 개최한다, 땡땡 축제를. 아, 너무 길어서 땡땡이라고 했어요. 축제를 해야 돼요. 페스티벌이 목적어니까 우린 축제를 해야지. 땡 축제를 써야지. 아니요, 여기. 뒤에 축제를만 쓰면 맞는 거 알았어, 미안해. 내가 다시 해줄게.
잭세로이텐 축제를. 잭세로이텐은 너무 쓰기 귀찮았고 내가 그냥 땡땡이라고 썼더니 잭세로이텐 축제를. 자 다음 장. 잭세로이텐은 귀찮아서 땡땡은 하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네. 땡땡은 잭세로이텐은 의미한다. 6시 울리는 종을. 종을 뭐 것을 해도 되고 종을 울리는 것을. 어? 뜻한다 해도 돼요. 스위스는 아니고 스위스 사람들은 스위스인들은 돼요. 울렸다. 울린다 안 돼요. 웬 과거형이니까 울렸다. 뭐를? 교회 종을. 교회 종들을. S 있으니까 복수로 꼭 하고. 다음 그들은 멈췄다. 이라는 것을. 일을도 괜찮아. 대신 저 같이 쓰면 안 돼요. 아 목적어 따로 써야죠. 윈도우 커피 자 축제는 컴 온다까지만 하면 되고 재밌는 생열들이 간다. 맞아, 이 간다 뒤로 못 썼다. 아니네? 저 없죠. 최고의 부분은. 그 축제 중에 더 좋은. 더 좋은은 안 돼요. 베스트는 최상급입니다. 가장. 대단하시라고. 이제는 뭐다? 태우는 것이다. 혹은 태우기다, 태우기다 라고 써도 되고 비동사랑 보어랑 항상 같이. 그것은 큰 구조물이다. 다시 그것은 말한다. 사람들을 겨울이 끝났다. 끝이다. 끝이다 라고 해도 돼요. 난 봄은 자 비동사가 없을 때 아 보어가 없을 때 비동사 있다, 무슨 뜻? 있다. 즉, 이다가 아니라 있다. 있다. 자 빨간색으로 고칠 거 고치시고 단 사람은 위쪽에 이름 쓰는 데다 이름 쓰세요. 아 절반 틀렸다. 자 이름 썼으면 됩시다. 법도 없어서 조금 쉬었고. 아니. 아니야?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문법 안 봤다고요? 어? 문법 안 봤잖아. 아, 데일리 테스트 문법도 안 봤잖아. 문법 아, 오늘 문법은 하긴 하는데 아, 되게 조금 할 거야. 오케이. 어, 되게 조금 할게. 또 오늘은 뭐 따로 프린트도 안 해도 되고 그냥 바로 교재 한번 펴 볼까? 몇 쪽이냐면 96쪽. 이거 다 알아? 망했어요. 다 알아? 몰라? 자, 디스랑 데스를 못 들어본 사람 없겠지? 디스랑테는 못 들어온 사람 없을 거고. 디스는 무슨 뜻이야? 이거 또 이 사람. 아, 이 것 말고 또 이 사람. 이 사람 그치 또 여기에 써 있으니까. 어.
디스하면은 이것 어떤 가르키는 것도 되지만 이 책상, 이 사람, 혹은 여기 이렇게 다 나한테 가까운 데를 얘기하는 것도 있지. 데스는 저거 또 저기 또 저 사람도 되고 저기. 그치 여기가 아니라 이번엔 저기 하여튼 나랑 먼데 떨어져 있는 거를 가르칠 때 이렇게 쓰는 거였지. 이건 너무 다 아는데 혹시 얘의 복수형이 뭘까? 디스 이것 말고 이것들이 뭐였지? 디스 그치 디즈 스펠링이 뭐야? THESE 디스도 당연히 알겠지만 복수 형태인 디즈도 알려야 되고. 그러면 대세 복수인 저것들은 어떻게 하지? THOSE 어떻게 발음해? 도즈. 얘는 도즈로 발음했지. 이것저것 이것들 저것들. 그러면 이슨 뭐야? 아, 빈칭 줘봐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시 뭐야? 그것, 그치. 그래서 나는 여기 있고 어떤 사람은 저기 있을 때 여기 저기 하지만 그것은 뭘까? 몰라요. 이제 서로에게서 다 떨어져 있는 거를 얘기하고 혹은 그냥 디스 대 대신 다 있어도 돼요. 웬만하면 이시 다 보는 걸 해줄 수 있지만 이시라는 단어가 사전에서 찾아보면 뜻이 한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이렇게 있어. 근데 그걸 우린 다 알 필요는 없고 오늘은 세 가지 정도만 적어봅시다. 세 가지 중에서 오늘은 하나는 별로 안 할 거고 두 가지만 좀 해볼게. 자, 이 제일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방금 했다시피 그것이라고 얘기하는 대명사. 디스도 이것 가르키는 명사, 댓도 저거 가르키는 명사, 이또 그것 가르키는 대명사로 우리가 그것이라고 해석을 할 거고. 자, 우리 명사가 뭘까? 뭐. 대명사는 뭘까? 대신 뭐. 맞아요. 뭐 대명사 하면은 우리가 큰 아니고 대신하다 할 때 그 대자였지. 그럼 누구를 대신한다는 거야? 그렇지. 결국 명사를 대신한다는 거였어. 그렇지. 근데 우리 그 명사가 항상 뭐라 그랬지? 그렇지. 우리는 또 대명사 이런 거 하기 전에 또 제일 중요한 거 여기다 써봅시다. 별표 한 다섯 개는 쓰고 싶은데 이만하고 우리가 명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 가끔 이름이에요, 사물이에요, 뭐 셀 수 없는 거, 셀 수 있는 거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린 딱 하나만 하면 돼. 뭐라고? 주. 명사하면은 우린 딱 하나. 주. 뭐. 뭐. 주목, 뭐가 뭘까? 주어, 목적어, 뭐. 그치. 자, 그러면 얘들아, 내가 명사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볼게. 명사는 문장이 어디에 있을까? 주목보. 명사의 역할이 뭘까? 주목보였어. 그러면 명사가 주목보. 하는 일이 뭐야? 주목보. 맞아. 우리 명사하면은 뭐라고 그냥 대답하면 돼? 주목보. 아, 따라합시다. 주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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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는 뭐 이름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앞으로 뭐라고 대답하면 돼? 주목보. 아, 주목보라고. 학교 선생님들도 학원 선생님들 잘 배웠구나 막 이렇게 얘기하실 거야. 자. 앞으로 명사는 주목뿐만 하면 되고 그러면은 대명사 디스나 대신하 이시 명사를 대신한데 그럼 결국 하는 일이 뭐야? 주목뿐만 그것 하는 명사 대명사들도 결국에는 주목보처럼 역할을 해줄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이시라는 얘가 자주 쓰이는 거는 가끔 주어 자리에 누군가가 할 때 그녀가 이것이 이것들이 하면서 되게 짧을 수 있지만 저기 강원도 홍천에서 2010년에 태어난 송아지가 라고 하고 싶어. 주어가 겁나 길지? 디테일. 너무 디테일하게 해서 그 주어가 겁나 길어요.
이 나라에서는 이렇게 써도 큰 상관없지만 영어에서는 복잡한 걸 앞에 두는 걸 좋아해 싫어요. 싫어요. 앞에 두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어. 보통 이렇게 복잡한 걸 앞에 두는 거 싫어해서 약간 뒤로 밀려나고 싶어. 근데 주어가 자리 밀려나면 어떡해? 망해요. 망해요. 동사 앞에 우리 누구 있어야 되는데. 주어요. 그러면 주어 자리를 대신해서 약간 허수아비 같은 일 세워놔야 될 것 같아. 예. 누구 세워놓을까? 가주어. 맞아요. 우와. 오. 와, 그... 가주어진. 맞아. 가주어진 주어서 막 들어본 건 있어. 그치? 예. 어, 나중에는 이제 또 자주 나오게 될 텐데 두 번째 입시 많이 쓰이는 건 가짜로 잠깐 세워놓은 가주어라는 역할을 할 거야. 가주어. 자, 그러면 가짜로 세워놨으니까 그것이라고 해석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주어 대신 세워놓은 거라 얘는 해석이 없어. 자, 그러면 얘는 당연히 무슨 자리에만 올까? 주어. 그렇지. 가주어니까 당연히 주어 자리에만 오게 되겠지. 나중에 한... 너네가 조금만 더 열심히 응용을 하면은 심지어 이제 가목적어라는 것도 튀어나와. 어, 가짜 목적어라는 것도 튀어나와야 돼. 그것도 누가 쓸까? 목적어. 가짜 목적어 누가 할까? 예. 맞아. 또 이 시간에 가짜 목적어라는 역할을 할 거야. 예. 아, 나중에. 나중에 할 거니까. 자, 오늘은 안 하고.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비인칭 주어라는 거 한번 합시다. 인칭은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인칭이 뭐지? 인칭대명사. 아, 인칭대명사. 1인칭이 누구 있어? 나. I. 나. 나 사는 거 그치? 2인칭은? Me. You. You. 아, 아, you. My. My. 어허허허허. 어. 아니야 이 시험 봐봐. 이 시험 봐요. You date. You in. 어, 시험 다시 봐야 되나? 아. 자, 그러면 이거 안 적어도 되네. 일단은 한번 복습 용도로만 해봅시다. 대답이 좀 시원치 않으면 다시 보고. 자, 우리가 인칭 이제 대명사들을 이제 주로 좀 했었지. 인칭 대명사. 우리 몇 인칭이 있어? 1인칭. 1인칭 있고 2인칭 또 3인칭. 2인칭, 3인칭 이렇게 세 개밖에 없었는데 1인칭들은 누굴 가리키지 주로? 미, 나, 어, 나, 보통 말하고 진짜. 있는 자기, 자신 자신을 얘기하고 2인칭은? 너랑 나 너, 나랑 너 미? 2인칭은 누굴까? 미, 너, 너랑 너랑 나 그들? 나? 나는 이미 1인칭인데 우리 우리라고 했을 때 우리 반이면 나는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있어요. 그러면 나가 있으면은 나 포함 나수 나 빼고 맞아요. 2인칭은 무조건 상대방. 2인칭은 상대방 너 밖에 없고요. 그러면 3인칭은 3인칭 어. 그러면 결국 3인칭은 누구 빼고 다 있는 거야? 나 빼고 1인칭 2인칭 빼고 맞아. 나랑 상대방 빼고 다 이제 여기가 될 거야. 나랑 상대방 빼고 다. 그 남자든 그 여자든 그들이든 그것이든 상관없이 나랑 너만 아니면 돼. 자, 근데 이렇게 1인칭, 2인칭, 3인칭으로 나눴지만 우리 또 뭐로도 나눴어? 아, 그거는 목격 나중에 하고요. 또. 단수목수? 아, 명사니까 나, 너 이제 할 때 단수, 복수로도 나눴었지. 단수는 뭐고 복수는 뭐였어? 단수 혼자, 복수 단수는 그치 혼자 복수, 단수 한 개, 복수 여러 개 복수는 여러 근데 이거 형 앞에서 그려야 돼요 이거? 어? 표 그려서 얘기했어? 아, 모르는 사람은 잠깐 그리셔도 되고 아는 사람들은 안 해도 되고요. 이건 잠깐 확인 정도 했으니까. 자, 그러면 나 혼자 있어 그걸 뭐라 그래? 나니까 아이고 내가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나 근데? 아니요. 그러면 나를 포함한 여러 명을 뭐라 불러? 위. 그렇지. 나를 포함한 우리가 돼서 위가 있을 수 있고 너 상대방이 한 명이야 뭐라 불러? 유. 그렇지. 유. 데이. 그러면 데이. 상대방이 여러 명 있을 때 데이. 데이. 상대방이 이제 내, 내 입장에서는 이제 너네들이라고 하겠지? 너희들
아니에요. Yours. 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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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인데. Yours. 아니다. 아, you are. You are. You are. 무얼이요? 아, 요 얼은 너의. 똑같다고 했는데. 그니까, 그니까. 얘들아, 우리 시험 다시 봐야 될 것 같아. 그러게. you are. You are. 아, 누구예요? 누구잖아. 누구예요? 아, 상대방 가르치는 아, 너나 너희들은 둘 다 you로만 가르치는 거지. 자, 그러면 상대방도 아니고 나도 아닌 3인칭 단수 누구? 단수라니까. 이시란. 와 역시. 이시 쉬 쉬 쉬 쉬 쉬 쉬 이시 이. 보통 사람 사물로 나눠서 사람이면 남자 여자로 나눴고 사물이면 다 이스로 퉁쳤고. 자, 그러면 남자애들이 여럿이 있어 뭐라 그럴까? 여자애들이 여럿이 있으면 남자 여자 섞여 있으면 사물들이 여러 개 있으면 다 데이 3인칭 복수인 애들은 이제 다 데이로 섞고 다시 봐야겠는데? 자, 그러면 1인칭, 2인칭, 3인칭 해서 이렇게 6개로 나눴는데 오늘 우리가 하는 비인칭이라고 하는데 비가 뭘까? 안 읽기. 오, 맞아. 한자? 한자에서 비자가 붙은 게 아니다라는 뜻의 아니 비자라는 뜻이 있어. 그러면 비인칭이라는 건 인칭이라는 게 있는 거다 없는 거다? 맞아요. 뭐가 인칭이 없을 수가 있어? 인칭이 뭐지? 인칭 방금 했잖아. 나, 너, 상대방, 뭐 다른 사람들 이렇게 했는데 인칭이 없는 게 뭘까? 자, 여기다 적어봅시다. 보통 비인칭 주어라는 거를 쓰는 이유는 주로 뒤에 문장의 내용이 뻔할 때 아, 뻔할 때는 아니고요. 문장의 내용이 사람이나 사물이랑 관련이 좀 없을 때 특히 특히 여기 없네. 오늘 날씨 어땠어? 좋아요. 오늘 날씨 좋았어? 더웠어? 그나마 좀 시원했어요. 그나마 좀 시원했어? 자, 오늘 날씨가 맑았다. 오늘 날씨 맑다. 영어로 뭐라 그러세요? Sunny. Today is clear. Today is clear? Sunny. 아, 그러면 여기서 많이 나니까. 자, 그러면 비가 와. 뭐라 그러세요? Ra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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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raining. It is raining. 그치? 눈이 올 때. It is snowing. It is snowing. 아, 오늘 날씨 좀 추워. It is cold. It is cold. 자, 지금 다 It is raining, It is cold, It is sunny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어가 이시야. 근데 우리 그것은 춥다 이렇게 얘기하나? 아니요. 그것은 비가 오고 있다? 아니요. 근데 이시 왜 붙었어? 몰라요. 몰라요. 아, 주어가 자, 그럼 예를 들어 지금 6시야. 6시를 영어로 뭐라 해? 6시다 할 때. 6 o'clock. 그러면 그냥 단어만 있고. 지금 6시다. It is 6 o'clock. It is 6 o'clock. 어. 지금 7시 반이야. 7:30 뭐 half past 7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자, 지금 시간 같았는데도 그거 is로 썼지만 그것은 6시다 해? 아니요. 그것은 7시 반이라고 해? 아니요. 안 했어, 그치? 자, 이런 것처럼 하나만 더 해볼까? 오늘 무슨 일이야? 오늘 금요일이에요. 오늘. 자, 오늘은 금요일이다 어떻게 할까? Today is Friday. Today is Friday 해도 되고 It is Friday 해도 되고. 자, 근데 여전히 그것은 금요일이다 라고 했어. 안 했어요. 자, 이런 것처럼 뒤에 문장의 내용이 보니까 시간이나 요일이 나오거나 아니면 방금 날씨가 나왔거나 심지어 무게, 거리, 속도, 속도 그리고 심지어 밝고 어두운 걸 얘기하기도 그래. 혹시 밝고 밝기, 어두운 걸 밝기, 밝기. 맞아요. 명암. 밝다, 지금 어둡다 이런 거. 밝다, 어두웠다. 명암. 아, 그냥 밝긴 줄 알았는데. 밝기. 뭐 모니터에서 요즘 그냥 밝기라고만 나오긴 하지. 근데 뭐 포토샵이나 뭐 사진 필터 같은 거 해보면 알겠지만 뭐 명암도 있고 채도라는 것도 있고 막 이렇게 있지.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굳이 사람이나 사물이 아니라 약간 날씨, 시간 이런 거를 나타낼 때 주어가 사실 필요가 없어. 그럴 때
주어 자리에 아무것도 쓸 수는 없다 보니까 그냥 is라도 하나 붙여주자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빈칭 주어라는 얘기.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예시더트씨 얘네 해석해 안 해? 안 해요. 맞아, 이번에 또 is이 들어가지만 얘네 또 해석을 안 해요. 그리고 맞아, 뭐 당연히 빈칭 주어니까 어느 자리에만 올까? 주어. 당연히 또 주어 자리에만 올까? 자, 그래서 오늘은 this, did, that, those 이런 것들, it 그거 타는 것들. 어, 미안해, 내가 it 복수 안 써줬네. it의 복수가 뭘까? it. 네? 아니, 그냥 it요. 네? it요, it. 네? 그냥 it. 그냥 it. 깜짝이에요. 선생님, 그냥 제 시험 봅시다. 오케이. 안 되겠다. 자, it 어디 갔어? it. 일 어디 있어? 3인칭 단수 이시였어. 네. 이시 여러 개 있어. 아니, 이거 이시. 이 여러 개 있어. 어떻게 해야 돼? 네. 선생님이 제 시험을 보이고 싶어하는데 지금 거의 뭘 쓰는지 이시로 지우개를 발동시켜가지고 다 기억이 지웠으니까 제 시험 보더라고. 네. 그래서 우리 그것들 같이 나타내고 싶을 때 복수는 데이로 써야겠지. 데이. 더 디스는 디즈, 데스는 도즈, 이즈는 데이. 그리고 이제 주어가 이시 나왔다면은 오늘은 가져오는 안 하겠지만 그것으로 할지 아니면 뒤에 비인칭 주어를 할지 골라야 되는데 비인칭 주어는 언제 쓰인다고? 시간. 시간이나. 요일. 요일이나. 날짜. 명화. 속도. 거리. 어, 우리는 이시 그걸지 비인칭 주어일지 뒤에 내용을 좀 보고 선택해야겠네, 그렇지? 뒤에 내용 보고서 해볼게.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쭉쭉 넘어가서 자, 요거 관련된 거 한번 해봅시다. B에 96쪽 맨 밑에 B 쪽에 보면은 1, 2, 3, 4, 5가 다 it이야, 그치? 네. 자, 한번 풀어볼게요. 아, 뭐가 뭘까? 어떻게인지 잘 기억이 안 났다면 우린 비인칭 주어가 약간 조건이 있었지. 뒷내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자, 그리고 혹시 다 했다면 혹시라도 대명사 is로 골랐다면 왜 대명사인지도 한번 해볼까? 혹은 비인칭 주어로 골랐다면 왜 비인칭 주어일까? 이유도 한번 적어볼래? 헐. 그냥 막, 아니 찍어야지 뭐 딱딱딱딱 하지 말고 왜 이거 골랐는지 이유도 한번 적어볼게요. 자, 봅시다. 민성이. 예, 선생님. 1번에 비인칭이야, 대명사야? 비인칭이요. 왜? 요일이니까요. 그렇지. It's Monday 하면서 얘는 요일을 나타내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비인칭 주어로 고를 거고. 어? 아니요. 네. 자, 그 다음에 주연이. 어, 2번에 비인칭 할까, 대명사 할까? 왜 비인칭 했어? 그렇지, it is windy. 밖에 날씨가 어떤지 알려주는 지금 문장이니까 비인칭을 하면 됐고, 잘했고. 예찬이, 3번에 it 할까, 비인칭 할까? 왜? 대명사 할까, 왜? 얘가 누구 가르치길래? 그렇지,
그래서 바나나 앞에 있던 명사를 가리키는 거니까 대명사로 쓰면 되고. 잘했고. 윤호 4번 어떤 거? 왜? 그렇지. 12월 30일 하는 날짜 시간 관련된 게 나왔으니까 빈칭조. 소연이 5번 어떤 거? 대명사예요. 왜요? 어, 그치. 얘는 켈리의 연필인데 아무것도 없고 얘는 사물에 관한 거니까 그것은 켈리의 연필이다. 대명사로 써야겠지. 잘했고. 자, 나머지 여기 뒤에는 뭐 알아서 해보시고 우리 영작 해봅시다. 98쪽. 왜? 왜 호야? 왜 호지? 자, 해봅시다. 우리 영작 할 건데 영작 뭐부터 해야 돼? 한글로! 한글로! 일단 영어를 쓰려면 우리말 써있는 걸 먼저 조금 분석을 할 건데 우리말 분석을 할 건데 항상 우리는 뭐부터? 항상 우리 동사부터. 동사 어디 있어? 뒤에. 뒤에. 어디 뒤에? 한글은 뒤에. 한글은 맨 뒤. 다, 다. 다, 그치. 일단 뭐뭐 다 하다 보니까 문장 맨 뒤에 있지. 또 문장 맨 뒤에 있는 뭐뭐 다 하는 동사 찾을 거고. 자, 두 번째 동사 찾고 우리 뭐 찾아? 주어. 아니에요. 네, 왜요? 앞을 확인해요. 어디 앞을 확인해요? 동사 앞을. 동사 앞을 확인했는데 왜? 네. 동사 앞에 뭐가 있을 수 있어서. 우와. 네? 네? 목적어나. 어. 아, 뭐나요? 뭐나요? 목적어나 뭐? 목적어나 있을 수 있어요. 그치. 목적어나 보어까지 이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을 거고. 보어가 아직 조금 까다롭긴 한데 보어는 언제 쓰는 비동사. 그치. 우리가 앞에서 혹시 비동사로 찾았다면 앞에 보어랑 같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목적어는 어떻게 알아? 일반 동사 앞에 무조건 다 목적어 있나? 아니요. 그러면 주로 목적어는 어떻게? 붙여가요. 그렇지. 주로 목적어는 무엇 무엇을 을을로 같이 해석이 많이 됐었지. 자. 모르겠어요. 어? 보어는 이제 뭐 추운 하면서 이제 비동사랑 같이 춥다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게 있겠지. 가볍다. 그치. 자, 그럼 마지막 주어랑 아이 말해버렸잖아. 뭘 찾아야 돼? 주어. 마지막으로 주어 앞쪽에서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 2번 한번 해볼게. 이번에 동사 우리말 이다가 무슨 동사길래? 이다. 그치. 우리 뭐뭐 다 이다 하면 비동사일 거고. 자, 그럼 비동사 앞에는 뭐가 올까? 보어. 엠버. 엠버. 보어. 그러면 누가 여기서 보일까? 모이다. 엠버. 엠버. 내 조카. 내 조카 엠버가 이제 비동사 앞에 보어. 누가 엠버야? 이 아이는 이제 주어로 삼아봅시다. 그러면 우리 이제 영어로 쓸 때 누구부터? 주어부터. 주어 쓴 다음에 동사. 동사 그 다음에 무어. 순서를 써볼게. 주어. 디스 베이비. 그렇지. 일단 이 할 거니까 우리 디스 쓸 건데 아이 아기보단 아이니까. 차일드. 그렇지. 차일드가 좀 더 적절하겠지. 왜 베이비 아니에요? 베이비는 아기 조금 너무 어린 애를 가리키는 거고. 할머니가 얘기라던가. 할머니라 할 수는 있지. 근데 우리는 조카래잖아. 우리 할머니의 말을 무시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this child 비동사 쓸 거야. 이즈. 왜? 그냥 한 사람. 그냥이 어디 있지? 한 사람. 네, 이스 안명 단수니까 이즈. 자, 그다음 마지막 보 내 조카 엠버다. 그렇지. My niece. 니스가 뭔? 엠버. 참고로 조카가 우리 반에서는 그냥 조카라고 하지만 여자 조카, 남자 조카에 따라 단어가 조금 달라.
걸 미스. 여자 조카는 니스인데 남자 조카는 네퓨라고 불러요. 오저 멋있다. 아, 저 그래 이거 단호시험에서 봤는데. 단호시험 봤어? 남자는 네퓨, 여자는 니스. 네퓨 멋있어. 자 하나 더 해봅시다. 다음 문장에 이 오래된 옷들을 좋아한다 라고 쓰고 싶은데 동사가 누굴까? 좋아한다. 좋아한다 라는 동사 뭐가 있어? like. like 이용해 써보고 혹시 이 좋아한다 동사 앞에 뭐가 있을까? 목적어. 어떻게 알아? 옷들을. 그렇지. 얘는 오래된 옷들을 을자가 붙은 목적어가 있는 것 같고 누가 좋아해? 그가. 그가를 주어로 삽니다. He likes. 자 그러면 일단 주어니까 like. 그 He likes. He likes. 단수. 그렇지. 항상 주어에 맞춰서 S 꼭 붙여주고 다음에 이 오래된 디스 올드 클로즈 틀렸어요. 네? 아 S 빼요 S 빼요. 아니요 붙여야 돼 옷들이니까. 아 둘이에요 맞아. 이 오래된 옷들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디스 디스가 아니라 디즈 디스가 아니라 디즈로 해야겠지. 아 발음 달라요. 디스랑 디즈랑. 근데 얘들아 이게 얘가 조금 해서 잠깐만. 어 맛이 좀 봤는데. 어쨌든 디즈로 쓰시면 돼요. 이따 좀 고쳐줄게. 디즈 오늘 거였지. 자. 어, 하나 더? 네, 네. 하나 더. 그리고 숙제가 줄어든다고. 그냥 하나 줄어든다고? 응응응. 아싸. 자, 그러면 6번 한번 해볼 텐데. 아니. 동사 어디 있을까? 뭔가요? 뭔가요? 그러면 멀다에서 가져온 것 같긴 한데 멀다라는 동사 뭐가 있지? 해. far. far. far은 무슨 뜻이야? 먼. 먼. 그렇지. 먼이라서 먼가요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동비동네. 자, 그러면은 멀다에서 먼은 우리가 알고 있네. far. 아, 기준 그러면은 먼만 빼면 우리 몸만 있으면 돼. 다만 있으면 돼. 다 붙은 동사 뭐 있어? 기동사. 그래서 사실상 여기는 멀다라는 동사는 없고 비동사에다가 어 그러면 far이라는 형태에서 무슨 역할일까? 비동사니까. 그렇지. 비동사 앞에 보어로 같이 쓸 거고. 뭐가 멀대? 얼마나 얼마나 뭔가가 있는데 뭐가 주어 있어 없어? 없어요. 네. 없어요. 일단 주어는 없어요. 주어 그럼 뭐로 써야 돼? How. 왜? 거리. 아 이제 주어가 딱히 없는데 하필 내용이 거리에 관련된 거니까 우리는 it을 주어로 할 건데 자 물어봐 의문문이야 의문문 어떻게 만들어? For 기동사일 때는 어. 동사가 주어 의문문일 때 항상 동사가 어떻게 해야 돼? 주어 앞으로 주어 앞으로 가야지 근데 우리는 누가 동사야 지금? 비동사 아, 네. 그러면은 How for is it인데 우린 여기서 제일 궁금한 게 먼지야 아니면 얼마나 먼지야? 얼마나 먼지?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걸 어디다 써야 될까? 앞에다가 그러면 얼마나 어떻게 써? How far? 그렇지. How far is it? 그렇지. 일단 how far is it? 일단 마지막 여기에서 from here 마지막에 from here 그래서 나머지 위랑 밑에 있는 것들도 숙제할 때 이거 참고해서 해서 동사도 찾고 보어나 목적어 있으면 찾고 해봅시다. 자 지금 25분이니까 우리 10분 쉬었다가 내볼게. 20분이요?
40분이요. 아, 선생님 30분까지 하자. 아니, 30분까지 하자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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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이니까. 금요일이니까. 아, 불타기 열심히 더 할까? 아, 아니요. 그래, 그래서 많이 했네. 싫어요. 불탈 것 같아서. 혹시 에어컨 춥거나 덥거나 하는 사람? 그렇게. 더워? 춥진 않지? 형님 뭐예요? 아빠요, 그게 뭐야?
앉을려? 딱해.
뭐 지금 우리 반에서 이제 뭐 단톡방이 있고 그런 사실을 이제 알고 있어요. 명단도 좀 알고 있는데 뭐 지금은 기존에 그 모르는 상황에서 만들었던 거라 상관은 없지만 이후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절대 금지가 됩니다. 지금 거기 단톡방에 있는 학생은 지금 바로 카톡을 꺼내서 나가기 버튼을 눌러주고 그냥 뭐 1대1로 카톡하는 거야 하는 거야 상관은 없지만 3명 이상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는 그거는 절대 금지예요. 지금 바로 쌤이 있는 이 동안에 바로 나가기 버튼을 다 눌러주세요. 선생님 저 게임 업데이트 하느라 주정시간 때만 바뀌었는데 저 집에 가서 지웠는데요? 집에 가가지고 나가서 너 혼자 나오면 다 지워질걸? 네? 혼자 나오면 혼자 지우지 않을까? 혼자 있어요. 혼자 있어요? 네. 집에 가서 나가세요.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네. 알겠죠? 마지막으로 최후의 노래 한번 하고 나가줘라. 야, 채연이 보내놔. 자, 지금 바로 다 나가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후로는 그렇게 뭐 3명 이상 모이는 카톡방을 만들지 않습니다. 알겠죠? 윤호야, 이제 하지 마라. 윤호야, 민호가 나 사실 민호 아니야. 아니야, 뭐, 그럴 수 있어. 윤은 뭐 누르고 있니, 근데? 나 나가기 버튼 안 누르고. 나가기가 안 눌러져요? 네. 데이터 없나? 데이터 없나? 데이터 없나? 제 뭐, 카톡 자체 마음에 들고? 내비는 좀 빡빡해. 자, 지금 다 눌렀나요? 네. 그 오늘 아는 선생님도 저한테 문자 하나 남겨놨는데. 네, 남기고 바로 나가기 버튼 누르게 해주세요. 이거 가져도 될까요? 안 된다고. 나가지고. 네. 그럼 혹시 뭐 게임 같은 거 같이 하고 싶으면 그냥 겐톡으로 해. 아. 혹시 게임 같은 거 하고 싶으면 겐톡으로 해. 재훈이랑 누구냐? 채연이 얼굴 너무 놀라. 갑자기 주변이 됐는데. 설마. 오늘 혹시 없거나 다른 반에 있던 사람들은 어차피 다른 반에도 공지가 나갈 거예요. 아, 다른 반에도 공지가 나갈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요. 쌤이 그 2반만 하는 줄 알았어. 아니야, 여기 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반도 다 공지가 또 나갈 거야. 왜냐면 여기도 그렇지만 다른 데서도 이제 너네는 아직 아니었지만 학교 내신 같이 공부하던 애들 이렇게 있는 반들이 있거든? 그런데도 이제 단톡방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랬듯이 단톡해갖고 다 친해지면 좋기는 한데 뭐 학교에서 반 다 같이 있다고 너네 안 싸우고 이런 건 없잖아. 항상 뭔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오늘 독해 한 거 좀 같이 봅시다. 네. 네. 숙제 한 거, 그리고 해석 적은 것도 옆에 좀 꺼내보고 그 다음에 아직 숙제를 못 본 사람도 있긴 한데 좀 이따가 다시 보려고. 지우는 아까 텐트로 적은 거 자, 봅시다. 자, 앞으로 오늘 하고 다음 시간까지 다음 시간까지는 두 개가 아니라 우리 뭐 전치사, 접사 이런 거 일단 빼고 기본 문장 성분만 할 거야. 그래서 아직 이제 조금 적응할 사람도 좀 있고 또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아직 기본 문장 성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아직 조금 더 해야 되니까 그냥 해봅시다. 밑에 조금 공간 있으니까 여기다 좀 적어볼게. 우리 항상 독해할 때는 문장 분석을 할 거고 문장 분석하고 이제 직독직해 적을 텐데 우리 영어에서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주어, 동사, 인사. 아, 주어, 동사 문장에서 제일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 인사. 항상 동사, 영어에서 제일 동사가 제일 중요하겠지. 그래서 우린 분석할 때도 누구부터? 동사. 우리는 항상 동사부터 찾을 거야. 근데 숙제할 때 내가 가끔 검사를 하다 보면 문장이 있는데 동사를 표시 안 한 사람이 있어. 그런 문장 있어 없어?
가끔 뭐 no, yes, well 이런 거 빼고는 다 동사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동사 무조건 하나는 꼭 찾으세요. 동사 찾고 그 다음 뭐 할까? 동사 앞에를 봅니다. 동사 앞에를 왜 볼까? 주어 확인, 목적어 동사. 맞아요. 우리 일단 동사 기준이니까 동사 앞에, 동사 뒤에를 이제 확인할 건데 동사 앞엔 주로 뭐가 있어야 돼? 주어. 그렇지. 그래서 주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줄 거고. 근데 주어 꼭 있나 없나? 없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가끔, 그치? 그래서 일단 주어가 되는지 확인해 볼 거고. 네, 꼭 써야 돼요. 이거요? 아, 일단 쓰세요. 네. 오늘까지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좀 안 할 거긴 한데. 자, 그러면 동사 앞에 확인해서 주어 있는지. 그 다음 이제 어디 확인해야 돼? 뒤에, 앞쪽. 그치. 이번엔 동사 뒤도 확인해야지. 응? 동사 뒤에 올 수 있는 게 주로 목적어. 뭐가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목적어 조금 했으니 오늘은 보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볼게. 보어라는 애들은 뭐 하는 애들이지? 어로 끝나는 거. 어로 끝나는 애들을 수식한다. 수식해준다. 특히나 보어 하는 애들은 주로 이렇게 해석했지. 얘는 2형식 문장이 많이 나와서, 그치? 2형식 문장이었고 우리가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바로 2형식 문장인데 보어가 주어를 꾸며주고 주어를 설명해줘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우리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했어. 주어는 보어다 이런 식으로. 특히 보어가 있는 동사 우리 무슨 동사였어? 비어. 그렇지. 주로 비동사가 여기 있었지. 그래서 약간 수학처럼 나타내면 비동사를 약간 요 등호 똑같다 생각해보는 거.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am a student에서 나는 학생이다. 이거 다 뻔한데 아까처럼 나타내면 나는 사실 뭐랑 똑같을까? 그렇지, 학생이나 a student랑 똑같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보어라는 게 잘 뭔지 좀 헷갈릴 수는 있지만 보어라는 건 항상 누구랑 똑같다? 아, 주어랑. 아, 주어랑 똑같다. 그럼 예를 들어서 I like him 이라고 해볼게. 이렇게 했을 때 나와 그는 같은 사람일까 다른 사람일까? 다른 사람. 그러면 이 힘은 이제 보호가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보호라는 애가 동사 뒤에 있는 애가 주어랑 같은 애냐 다른 애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도 여전히 좀 헷갈릴 수 있어. 일단 목적어 어떻게 해석되지? 그렇지.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우리 동사에다가 무엇무엇을 하다 이렇게 말 붙여서 말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주지. 항상 목적어인지 보어가 오는지 잘 따져보기로 하고. 오늘은 다음 시간까지는 여전히 이렇게 네 가지 꼭 잘 확인하고. 자, 이렇게 표시를 했어. 그러면 해석도 다 해? 아니 표시한 것만 해석해. 일단은 표시한 것만 해석할 건데 어떤 순서로 해야 돼? 주어, 동사, 그렇지. 일단은 항상 주어부터 해석을 할 거고 의문문이어도 일단 우린 주어부터 해석을 할 거야. 그 다음에 그렇지. 그 다음 주어가 있으면 웬만하면 뒤에 동사가 있을 테니 동사 해석을 할 거고. 근데 주어는 해석할 때 뭐 붙여줘야 돼? 아니, 아, 웬만하면 주어은, 는, 이, 가를 꼭 붙여서 해석해주고 동사는? 다. 다. 그치. 웬만하면 물어보는 거 아니면 다, 다로 끝내고 꼭 뭐뭐 다, 뭐뭐 다. 자, 주어 동사 해석했어. 그럼 이제 뭐 남았어? 목적어나 보어가 남았는데 목적어는 주로 어떻게 해석하지? 그렇지. 얘는 무엇을 뭐뭐를로 해석하는데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동사랑 같이 아니면 따로? 따로. 네? 뭐뭐랑 같이. 목적어는
목적어는 따로. 동사랑 따로 해석할 거예요. 주어에서 동사에서 뭐뭐다 그다음 뭐뭐를 하는 식으로 목적은 따로 해석할 거고 보어는 어떻게 해석하지? 기동사랑 같이. 근데 뭐 을을이나 이런 거 붙이는 거 있어 없어? 없어요. 딱히 뭐 붙이는 건 없지만 항상 누구랑 같이 해석한다. 동사. 동사와 같이 해석한다. I am a student 같이 나는 이다 학생 하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뭐 어떻게 해석해야 돼? 나는 학생이다. 그렇지, 학생이다 하면서 이제 꼭 보는 동사랑 같이 해석해 줄게. 아마 오늘 이렇게 거의 다 잘 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빨간색 펜 들고 집에서 다 표시했을 테니까 빨간색 펜 들고 제 거 붙여봅시다. 아까 빨간색 오는 사람이 있지 않나? 자, 해봅시다. 누구부터 할까? 윤우부터 해? 선문장. 두 동사. 해부도 같이 동사. 왜 동사가 두 개야? 의문문. 그렇지, 의문문이니까 두가 앞으로 주어라고. 그 다음에 have 가지고 있다. 뒤에 목적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필요해요. 근데 뒤에 목적어 있어 없어? 없어. 왜 어디로 갔을까? 아니에요. 자, have 가지고 있다. 목적어 필요해. 무엇을 가지다니까. 목적어 근데 왜 없을까? 전체가 아니요. 전체는 목적어 안 돼요. 이거는 맞추면 초콜릿 하나 줄게. 초콜릿 가방에. 이형식 아니에요. 이형식 아니에요. 분명히 목적어가 있기는 해. 근데 목적어가 어디로 갔을까? 동사가 두 개야. 동사. 그래, 내가 맞추면 돼. 자, 한 번씩 기회 줄게. 동사가 두 개여서. 민석이 탈락. 그 다음에. 신중해야 돼 이거. 저는 좀 이따가. 알았어. 왜 이 단어만 기회를 주세요. 모르겠어? 탈락. 그 다음에 예찬이는? 모르겠어? 탈락. 유는? 준우? 저 이따가. 그냥 모르겠다는 소리죠. 모르겠다? 알았어. 그 다음에. 준우는 기회를 주세요. 준우. 모르겠고. 유는? 전치. 아니 뭐 의문사는 좀. 의문사 목적어 없다? 아니에요. 틀렸어요. 수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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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얘거 다 뺏겨주세요. 다 뺏겨주세요. 다 뺏겨서 해주세요. 의문은. 목적어. 의문은 목적어 없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맞지마. 저기 앞에 CPS사 아니에요? CPS사 아니지. 15년 못한 건인데. 뭐야? 목적어를 힘들어. 지원이는? 오겠어? 자, 뭐. 일반동사 의문은 목적어 없어. 아니요, 있어요. 자, 답은 아닌가? 답은 목적어가 있는데 앞으로 끌려갔어요. What? 얘가 궁금한 게 제일 앞으로 끌려오기 때문에 사실 말하려고 했는데 거짓말이. 무엇을이 저 목적어 있긴 있어야 돼. 의문문이어도 무조건 다 있어야 돼. 다만 얘가 물어보는 것 때문에 앞으로 끌려갔어. 목적 앞으로 끌려간 상태. 유는 더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선생님이 먹을 거예요. 내가 먹을 거예요. 짧았다. 자, 다음 문장. 이렇게 해볼까? 아니, 네. 지연이 한번 해볼까? 동사 어디 있을까? 동사. 동사. it? it은 동사가 아니고 비동사가 하나 있어. 여기서 누가 비동사일까? 그렇지. 일단 비동사가 is. 동사 찾고 그 다음 우리 뭐 해야 돼? 주어 누가 주어일까 그러면? 그렇지. it 주어 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picture라는 애가 왔어. 근데 우리 아까 비동사는 동사긴 하지만 뭐라고 생각하자 그랬지?
모르겠어? 이거 아까 우리 비동사는 뭐랑 똑같다고 생각하겠지? 약간 등호처럼 해야지 뭐가 똑같다라고. 그러면 우리 똑 주어랑 똑같아야 되는 건 아까 누구였어? 보어. 그럼 비동사 뒤에는 뭐가 온다? 그렇지. 그러면 비동사 뒤에 누가 보어일까 여기서? 어 보어가 누굴까 여기서? 그렇지 잘했어. 피처까지. 자 그러면 우리는 주어, 동사, 보어, 이형식 문장이 다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찾을 거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여기까지 하면 돼. 잘했어. 여기까지. 표시해봐. 자 다음 준호. 아니 아직 안 해. 다음 문장 해야지. 이게 맞죠? 아 다음 문장. 두 동사. 두 동사. 두만? 유주어. 유주어. 씨 동사. 아이. 뛰어넘었어. 왜 이렇게 멀리 가? 두가 있고 유가 주어인데 그 뒤에 있는 건 주어 뒤에 있는 건 어? 아 진짜 원트가 무슨 뜻이지 준현? 원트가 무슨 뜻이야? 원아 다 어 닷자네 닷 아 닷자도 동사 맞아 어 근데 준현 왜 원트도 동사인데 주가 주어 앞으로 또 있을까? 의문문 그렇지 맞아 의문문이라서 네, 의문문이라서 주가 주 앞으로 간 거고요. 아니야. 자, 그러면 워. 그러면 원트 원하다는 뒤에 뭐가 필요할까? 준호 원하다 뒤에 뭐가 필요해? 어. 너 아까 안 적어도 돼 하면서 자신감 있게 얘기했잖아. 근데 이거 모르면 안 되지. 원하다 뒤에는 뭐가 필요할까? 어떻게 알아? 그냥 찍었어요. 아 찍으면 안 돼. 요거 아까 적었어 안 적었어? 적었어요. 그러면 적기만 했어요. 적기만 했어? 그러면 너가 찾아봐. 동사 뒤에 뭐가 필요한데 뭐가 와야 될까? 못 적어요. 왜요? 비동사가 아니니까. 아니 비동사가 아니더라도 가끔 목적어가 안 올 때도 있어. 보호가 올 때도 있어 심지어 가끔은. 왜 저래? 그러면 우리 목적어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게요. 여기 적었어 안 적었어? 말을. 어. 내가 가는 데서 이거 안 적혔을 때 어떻게 할 거야? 글씨가 이거 판이 부족해서 구겨져 가는 거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똑바로 적으랬지.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동사에다가 뭘 붙여본다? 그래서 일단은 목적어인지 잘 모르면은 우리는 원하다든 뭐든 동사에다가 앞에 을자를 좀 붙여보기로 했어. 그러면 준우, 무엇을 원하다 말 돼야 안 돼? 돼요. 그러면 뒤에 뭐가 필요해? 아니 해요. 해요. 뭐가 필요해? 해요. 뭐가 필요할까? 목적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준우뿐만 아니라 숙제할 때도 아마 좀 헷갈린 사람도 있을 거야. 헷갈린 사람이 있을까? 있어요. 그래서 헷갈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은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을르를 꼭 붙여보세요. 그러면 준우, 목적어 필요하다며 누가 목적어가 있어? 자, to see 목적어로 삼읍시다. to see가 목적어. 자, 일단 주어, 동사, 목적어 찾았으니 여기까지 하고. 아, 다행이다. 고기 넣어놨다. 지금 빨간색만 하면 되는데 연필은 왜 봐라? 어, 지금 빨간색으로만 하면 되는데 연필은 왜 봐라? 지금 낙서하고 있니? 자, 다음 예찬이. 동사 is 주어는 the woman. 자 그러면은 주어 있고 비동사 있는데 비동사가 있으려면 뒤에 뭐가 필요하지? 누가 보일까? 잘했어. 그래서 who가 원래 사실상 보어인데 물어보는 얘라서 앞으로 끌려간 상태. 나를 주어라고. 나도. 여자를... 자 그러면 주어 동사 보어 나왔으니 예찬이 더 이상 표시할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우린 여기까지만 표시하면 돼. 후를 주어로 표시하면 안 되지. 물어보는 건데 비동사가 주어 안 나와야지. 자 지원이 다음 장에 동사
이제 앞에 주어는 비동사가 왔어. 뒤에 뭐가 와야 될까? 누가 그럼 보호할까? 뒤에 있는 my grandmother를 그럼 비동사 뒤에 보호어로 삼읍시다. 자, 제니가 한 거는 조금 넘어갈게요. 다음 장 할게. 자, 수현이. 다시 비동사 is가 동사에 앞에 she와 주어. 그치, 비동사 뒤에 다시 닥터가 보어. 끝? 네. 네, 끝. 자, 나 민성이. 저요? 네. 아, 저거 s 동사요. 얘가 뭔데? is요. 그치, is 동사. she 주어요. she가 주어. 아니죠. 물론 비동사라 보호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아프리카는 왜 안 될까? 앞에 인이 있잖아요. 그렇지, 앞에 인이란 얘가 끼어들어서 더 이상 보호가 하면 안 되고. 그러면은? 없어요. 없어요. 비동사 보호 없어도 돼? 네. 왜? 뭐뭐 다 하려면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 전치사 있잖아요. 아니, 전치사 말고요. 자, 우리 비동사는 뜻이 뭐가 있었어? 이다, 되다. 이다, 혹은 되다, 혹은 있다 라는 뜻인데, 이다랑 되다는 기본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누가 있을 때였어? 보호가 있을 때였어. 얘는 보호가 있을 때. 있다는 그러면 보호 없을 때. 얘는 보호가 없을 때. 그러면 민성이 여기서는 왜 보호가 없어? 있으니까 이따로 할 거니까. 자, 다음 재민이. 네. 동사. is. 주어는. she. 비동사네. 보호 필요한가? 네. 네, 어디 있어? 저 왜. 왜? 네, 네. 왜는 명사나 형용사가 안 되는데. 자, 왜라는 내가 보호라면 왜랑 그녀랑 같은데 왜랑 그녀랑 같아야 돼? 아, 안 같아요. 그럼 여기 보호가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없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 비동사에 왜 보호가 없을까? 어? 왜? 왜 비동사에 보호가 없을까? 보호가 없어서. 왜? 뭐라고 해석하려고? 있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도 있다로 해석하려고 보호가 없어요. 자, 고쳐보세요. 혹시 Y나 뭐 in Africa를 보호한 사람 있다면 고쳐보고. 자, 다음 거 한번 해볼게. 지우, 다음 문장에 동사 어디 있을까? 그 지우에서도 is를 동사로 하고 동사 찾았어. 그럼 뭐 할까? 주어 누가? 그러면 앞에 있는 she를 주어로 하고 비동사 하나가 나왔네. 비동사 뒤에 뭐가 올까? 누가 그럼 보호할까? 그치, 뒤에 있는 어 멤버를 보호로 사면 될 것 같아. 보호를 합시다. 그러면 이제 보호까지 나왔으니 더 이상 표시할 거 없겠네. 자, 여기까지 하고 혹시 다음 문장에 동사 누굴까? 발렌티어가 무슨 뜻이야?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 하면은 동사가 안 되잖아. 테이크! 아니, 케어! 발렌티어는 자원봉사를 하다, 자원하다 라는 동사. 주어는? she. 자, 그러면 자원봉사하다는 뒤에 뭐 필요할까? 뭐요? 네. 무엇 무엇을 자원봉사하다? 네. 안돼. 쓰레기를 자원봉사하다? 이미 뜻에서 자원봉사를 하다가 있잖아. 안돼요. 을룰이 벌써 뜻에 있는데 목적 필요할까? 없어요. 필요 없어요. 아, 필요 없어요. 그러면 더 이상 표시할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아, 저 얘는 그래서 주어 동사만 표시하면 땡이야. 아. 자, 여기까지 한번 적었으면 해석입니다. 자, 해석 적은 옆에 것도 고치고 있으면 고쳐보고. 밑에 너무 많을 거 같은데. 아, 밑에 거는 뺄 거예요. 자, 해봅시다. 예찬이 첫 문장 해석하면. 일단 주어부터니까 너는
가진 다인데 물어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 가지고 있니가 될 테고 목적어. 그렇지 무엇을? 까지가 원래 정상적인 거긴 한데 우리는 물어보고 싶으면 뭐 무엇을부터 써도 돼요 나중에는. 무엇을 너는 가지고 있니? 너는 가지고 있니 무엇을? What 목적으로 한 사람이 없을 텐데 왜 안 고칠까? What을 목적으로 한 사람이 없을 텐데 왜 안 고칠까? 오늘 일단 수업 끝나고 검사해야지. 자 다음 장 준호. 안 된다고 했죠. 목적어는 따로 있으니까. 아, 그니까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돼요. 주어 동사부터 해석해야 되니까. 미안해 주는 다시. 그것은 그림이다. 그림이다. 사진이다. 끝? 네. 어, 보원대 따로 해석 안 해? 아니요, 같이 해요. 아, 같이 해요. 잘했어요. 자, 주연이 다음 장 해볼까? 너는? 어, 주어 너는? want가 원래 원하다이긴 한데 원하다가 아니라 물음표가 있으니까 어떻게 적을까? 원하니 그치 너는 원하니 그 다음에 목적어니까 을을 붙일 거야. 근데 see가 원래 무슨 뜻이야? 보다. 보다랑 뭔가 을처럼 끝내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너는 원하니 뭘 원할까? 보다를 좀 이용하면 아우 잘했어. 안 배웠는데도 잘했네. 잘했어요. 너는 원하니 보는 것을 혹은 뭐 보기를. 자 윤호. 다음. 그녀는 이다. 여성이다. 그녀는이 주어고 비동사가 보어가 있어 없어. 보어가 누구니까 누구이다 같이 할 건데. 이니. 이치. 물어보는 거니까 그녀는 누구이니 이렇게 같이 해석해보니. 이건 누구니? 어, 여자인이라고 안 돼요. 그녀는 여자이니. 나 여성이니. 그녀가 주어고 후가 보어니까. 그녀는 누구이니? 자 다음 장 수현이. 그녀는 나의 할머니다. 여기서도 보어랑 같이 해서 나의 할머니다. 내 할머니다 돼요. 자 조금 넘겨서 지원이 다음 장 쉬즈. 그녀는 의사이다. 잘했고 다음 재민이. 네 저요? 어 그녀는 왜 아프리카 안에 있어요? 그거 아직 아니야. 안 문자. 아 거기에요? 어. 그녀는 의사이다. 그 다음 해야지. 쉬어서 아, 납득했고. 어. 아프리카 그녀는 어? 아, 아. 어. 그녀는 있다. 이 아프리카 해석해야 해. 안 해요. 왜? 전치사. 전치사고 보고 우리 표시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표시한 거 해석하지 마세요. 일단 우리 최대한 표시한 것만 할 거야. 그래서 그녀는 있다. 맞는 상대. 그녀는 있다. 보호가 없으니 이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우선. 나도 아프리카에 있다고 썼다. 아, 안 돼요. 자 민성이. 네? 어, 다음. 아, 왜? 왜 표시했어? 아니요 아니요. 아. 그녀는 있니? 하면서 물어보는 있나 돼요? 있나도 돼요. 뭔가 좀 못하는 것 같은데 모르지 않으셔도 돼요? 자 지우 다음 장 해볼까? She's a member. 그녀는 반드 멤버다. 멤버이다. 회원이다. 그래서 보어랑 자 마지막 시 발런티어는 어떻게 해석하면 돼? 그녀는요 자원봉사자. 자원봉사 한다. 네.
시키면서 시킬 봉사시간 채우려고? 초등학교도 봉사활동 하나? 아니요 안 아니 했어요. 그건 없지 없지 전 봉사활동 해본 적이 없어요. 봉사활동을 칠판에 낙서 한번 했다가 청소해요. 학교 칠판에서 엉그리게 해서 선생님이 청소하래요. 학교에서 자원봉사하는 거 말고 밖에서는 했어? 네 안 했어? 빨리 아저씨 할아버지가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이 자원봉사죠. 네? 저는 선생님 표정 제가 하는 일 먹고 쓰레기고 자원봉사도 막 어렵고 힘든 거 막 이런 거는 있는데 좀 쉬운 알바도 있기 알바? 쉬운 자원봉사 되기는 해. 알바도. 굳이 막 막 보육원이나 뭐 할머니들이 있는 거 안 가도 되고 가끔 도서관 같은 데서도 책 정리해주거나 혹은 아이 유치원 초등학교 애들한테 책 읽어주는 자원봉사. 알바몽. 도서관 자원봉사도 꽤 괜찮아. 나중에 한 번에. 신청을 해야지. 얼마나 높아요? 경쟁이 좀 세긴 해. 얼마나냐고? 아마 그런 거는 주에 한 번 정도 할 거. 토요일마다. 토요일마다 한 2시간인가 3시간인가. 아니 그러니까 나 잘 모르겠어. 나도 하진 않았어. 그냥 그런 약간 좀 좋은 알바? 알바? 왜 자꾸 알바라고 그랬어? 좋은 자원봉사 같은 게 있다. 알바가 마리온 선생님. 알바? 알바는 나중에 너네가 뭐 한 고등학교 때 알바 잘 안 하고 대학교 올라가면 이제 알바를 하겠지만 알바 하고 싶어 근데 너네? 네, 알바 싶어. 왜 알바 해보고 싶어? 아니 편의점에서 하나가 해보고 싶어요. 어떤 알바 하고 싶어? 편의점 또 편의점 또 PC방 PC방 또 치킨집 이상한 사람들 많아. 또 카페 알바 벌투 뭐가 좀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거밖에 없네 잘. 우리 그냥 관리가 보다 아저씨. 저 경비원. 경비원? 경비원은 알바는 좀 힘들어. 자격증을 좀 따. 선생님 꿀보이. 제가 무슨 알바를 하는지 선생님 알바예요? 아 재미없다. 네. 중요 때문에 수업 해야겠다. 선생님 꿀보이도 알바예요? 아? 꿀보이도 알바. 꿀보이도 알바지. 오 그럼 꿀보이 해야겠다. 공 하나 주면 천 원. 자 우리 숙제 인형도 지은 거 한번 조금만 더 봅시다. 음식점 앞에서 자 한번 여기도 빨간색 펜 들고 고칠 거 있으면 좀 더 고쳐볼게요. 자 다 같이 대답하고 만약에 답이 좀 안 나오는 사람들 위주로 개인적으로 시킬게. 근데 저 프레시맨 좀 신선한 남자들. 있잖아. 이거 우리나라도 약간 1학년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신입생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지. 그래서 신선한 사람. 진짜 신입생이라고 그러고 2학년들, 3학년들 부르는 단어가 또 따로 있어. 소포모어라고. 소포모어. 좀 어려운 단어들이 좀 있어. 굳이 이런 건 몰라도 돼요. 그 매니지지? 매니저? 자, 다음 문장부터 해보세요. 여기 동사가 헬로밖에 없었고 다음 문장에 동사. 웰컴. 환영하다. 앞에 주어 있어 없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왜 주어가 없어? 명령문이요. 명령문. 네, 보통 이렇게 주어가 없을 때는 우리 명령문으로 하거나 명령이긴 하지만 우리 엄마한테 엄마 라면 좀 끓여와 이래? 명령문이긴 하지만 영어에서 이제 부탁 같은 거 할 때도 이제 주어 빼고 엄마보다 동생한테 뭐 동생 할 때 그럴 수 있지. 동생이 뭐 못 그리는데 동생 어리면 그럴 수 있지. 목적어 미리 클럽. 아 클럽. 자 웰컴에 환영하다 한다는데 더 이상 표시할 거 있어 없어? 목적어 뭐가 아니네요. 없어요. 자 다음 문장의 동사 니드 해도 되죠? 여기 하나만 잠깐 하나만 표시합시다. 니드가 필요하다라는 동사도 있지만 필요로 얘는 니드 투라는 애가 약간 have to처럼 쓸 건데 혹시 have to가 뭔지 기억나죠? 뭐 해야 한다. 얘네는 필요도 뭐 해야 한다잖아요. 비슷하게 얘는 뭐뭐 할 필요가 있다 하면서
뒤에 동사 원형을 데리고 조동사처럼도 쓸 수 있어. 니드투 동사. 그래서 여기서 니드투가 사실 조동사야. 근데 조동사들은 혼자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누구까지? 팔로우까지. 그래서 우리는 need to follow까지를 다 동사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다. 자, 동사 앞에 주어는? you. 우선 you가 주어. 따르다 라는 동사는 뒤에 뭐 필요해? 목적어. 왜? 무엇을 따르다, 무엇을 따라가다. 그럼 누가 세븐 목적어? 세븐 로즈. 세븐 로즈가 목적어. 더 표시할 거 있나? 없어요. 없어요. 다음 장이 동사. are. 주어는? they. 자, 비동사 나왔네. 보어 있나? 아니요. 그러면 뭔 뜻이야? 있다. 저도 보어가 없기 때문에 있다로 해석할 거. 자, 다음 문장의 동사. Keep quiet. 일단 keep 동사. 자, keep 유지하다 동사인데 앞에 주어 있나? 없어요. 뭐야 그러면? 명령. 여기서도 결국 명령문인데 보통 명령을 내렸어. 문 닫아 하면 누구한테 명령하는 거지? 너. 그렇지. 너. 문 닫으라고 하는. 보통 상대방 너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문은 주어가 사실 맨날 you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 비동사 keep 뒤에 quiet 조용하니 나왔어. 누가 조용해야 될까? 너가. 그러면 주어인 너랑 똑같은 대상이네. 우리 주어랑 똑같으면 무슨 역할이었지? 보어. 맞아. 그래서 비동사뿐만 아니라 keep이라는 얘가 보어를 데리고 있을 수도 있어. 화해쓴 열선 보어. 아 틀렸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붙이면 돼요. 자, 끝났나? 아니요. 뭐가 남았어? are. are도 맞아, 동사야. 그러면 주어는? you. 비동사 뒤에 보어 있나? 나니요. 없어요. 나니요. 그러면 얘 또 뭐야? 전치가. 아, 전치가 말고 비동사가. 있다. 너는 있다. 그렇지. 너가 있다. 자, 다음 문장의 동사. 전화 니트까지가 동사. 먹다라는 동사는 뒤에 뭐가 필요할까? 스낵. 누가 목적어? Any snacks를 그 목적으로. 난 없어요. 없어요? 네. 확실해? 네. 없어요. 자, 다음 문장의 동사. 클린이 무슨 뜻인데? 깨끗한. 깨끗한, 청결한, 니은 받침이면 동사가 아니잖아. 그거는 그 형용사인가? 형용사인데? 유싱 아닌가? 유징. 유징이. 유징 ing가 붙었는데 얘 동사 안 돼. 없어요. 유징 아니. 없어. 아니 이승 주어구나. 없는데. 클린은 클린은 깨끗한도 있긴 하지만. 깨끗하게. 청소하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청소하다니까 우리의 동사로 지금. 근데 동사 그랬어. 근데 앞에 주어 있어 없어? 없어요. 왜? 명령문이야. 명령문. 청소하다 뒤에 뭐 필요해? 목적어. 클럽. 룸. 자, 클럽 룸을 목적으로. 없어요. 클럽 룸이 클럽 방이에요? 동아리 방이 되겠지? 나 클럽 방이라고 했는데. 너네 동아리 같은 거 있어? 네요. 아니요. 나중에 있었는데 없었어요. 무슨 동아리예요? 수학 동아리. 수학 바이올린? 스포츠 동아리. 나중에 학교. 저 동아리가 뭐였지? 십자수 안 나요. 십자수? 네. 생겼어요. 학교에서 뭐 신청하라고. 엄마가 아무거나 해달라고. 십자수 동아리는 좀. 난 송글씨 동아리. 송글씨? 우린 자유. 나는 나 중1 때는 사물놀이부를 했거든. 사물놀이. 사물놀이 사물놀이 뭔지 알아? 머리 아프지 않아요? 머리가 아 머리 분리 이 정도까지는 안 하고 이제 장구랑 북이랑 징이랑 깽가리 치는 거 이렇게 했는데. 나 때 유치원 때 그거 다 했는데. 이거를 왜 했냐면 내가 사물놀이 당연히 관심 있어서는 아니고 우리 학교가 그때 남학교였어. 남중인데
우리가 좀 이렇게 언덕진 데 있어 학교가. 언덕을 약간 깎아서 만든 학교인데 우리 학교가 여기 있고 약간 언덕 옆쪽에 밑에 보면은 여중이 있어. 그래서 동아리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선배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무슨 동아리 들인지 막 가입하라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선배들이 그때 여중 축제 때 사물놀이부만 초대를 한다. 그래서 다른 뭐 밴드부나 뭐 댄스부나 이렇게 있는데 걔네들은 절대 안 부르고 사물놀이부만 부른대. 왜요? 어? 왜요? 몰라. 여중에서 약간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선생님이셔. 선생님께서 인사. 그래서 당연히 사물놀이부를 처음에 들어갔지. 그게 아니라 너무 갈망이 심했던 거지. 그래서 축제 여중 축제 가서 하기는 했어. 네. 그러다가 2학년에 또다시 사물놀이부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갑자기 방송부라는 게 생긴 거야. 재밌어요. 근데 실수하면 뭐 너네는 이제 다 남녀공학이니까 뭐 학교 중에 뭐 방송도 하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남학교라서 평소에 뭐 방송 같은 거 할 일이 없었어. 그러다가 우리 학교 축제가 우리 학교가 근데 중학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가 같이 붙어 있어. 어떻게? 그래서 요 언덕 위에 학교에 남중이 하나 있고 남고가 하나 있고 심지어 여기에다가 공고가 하나 더 있어. 공고가 뭐예요? 공업고등학교? 약간 공장고등학교? 공장이나 전혀 상관없이 여기 공고 되게 좋은 데야. 여기 웬만하면은 자동차 전기 이런 거 좋은 대학 되게 많아. 선생님 근데 그 남녀고 해가지고 그냥 문제는 요 남중 남고 공고 생각해도 다 남학교밖에 없지. 아, 남학교밖에 없는데 그건 아니지. 근데 남중은 축제가 좀 별론데 어리니까 남고는 그 당시만 해도 막 연예인 부르고 우와 대박. 조금 되게 이 축제 때 되게 잘 나갔어. 그래서 우리 남중 남고가 거의 축제를 같이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남중은 오는 데가 별로 없어요. 다 고등학교 저녁 때 오지. 근데 요 옆에 여중에서 우리도 축제 때, 얘는 축제 때 갔잖아. 얘네도 우리 축제 때 이제 놀러 오는 거야. 특히 댄스부가 왔어. 우리는 사물놀이가 가는데. 근데 브레이브걸스가 오는데. 진짜 거의 그런 기분이라서 애들이 축제 때 그냥 딴 때는 막 축구하고 막 놀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슬슬 얘네가 올 때쯤이 되면은 다 강당에 몰려들어. 근데 하필 그때 우리가 방송부가 생겼잖아. 이제 방송부가 무대 뒤에서 막 음향 세팅이랑 이런 걸 다 해줘야 돼. 근데 갑자기 이상한 거를. 근데 여중 댄스부 애들도 와서 오자마자 막 바로 춤추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 무대 뒤에서 준비하고 이래야 되잖아. 그때 방송부라서 애들이랑 되게 많이 놀았어. 그래서 그래서 1학년 때 사물놀이 금방 때려치고 2, 3학년 계속 방송부 해갖고 되게 잘 놀았어. 누구랑 놀았냐고? 아이고, 혹시 1년에 한 번밖에 얘네 안 노는 거고 우리 거의 그냥 방송부에 이렇게 놀긴 했지. 암튼 남중 남고 혹시라도 너는 다 공학이긴 하지만 남중 남고 여고 가지 마세요. 왜요? 막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아니요. 되게 재미없어요. 근데 싸움 나가면 막 싸움 많이 나요? 싸움 많이 나냐고? 그치, 우리 때는 싸움 많이 했지. 막 욕 많이 했어. 그냥 막 너 막 싸움 들어가서 강조 들어가서 땅냥수가 일싸움인 것 같은데. 우리 때는 너네는 막 일진들끼리 막 싸우고 이런 소문도 나나? 아니, 싸움은 봤어요. 싸운 거는 봤어? 많이 봐요. 근데 너네는 기껏해야 막 너네 학교에서 같은 반에서 조금 싸우고 이 정도 아니야? 아니요. 저희 반이랑 싸워가지고 다른 학교 가서 싸우고 이러진 않잖아. 아니에요. 내가 실수해 공부하는 문생이 좀 우리 때는 거의 1년에 한 두세 번씩은 학교끼리 싸웠어. 막 몇십 명끼리 싸웠어. 패싸움 했어. 막 졸작 문제도 선생님 몇 점 몇 승 했어요? 우리 하나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막 심하게 싸우진 않았어. 칼 들고
준수를 위즈 카운팅이 제일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까지만 일단 해서 해석만 적고 끝내봅시다. 뒤로 가라고 좀. 자, 아 해석. 네. 자, 첫 문장 웰컴 투 했어. 환영한다. 환영한다. 하고 더 할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다음 문장. 따를 필요가 있다. 목적어니까 너는 따라야 한다 돼요? 일곱 가지 규칙을 따라해야 한다 괜찮아요. 네, 일곱 가지 규칙 들을 복수니까 선생님 따라야 한다 돼요? 안 돼요. 따라야 한다 돼요. 자, 그 다음 주어 동사 그들은 있다. 그렇지, 그들은 있다. 자, 다음 keep quiet인데 keep이 유지하다야. 조용히 하다. 유지하다인데 뒤에 quiet이 뭐야? 조용히 하는 거지. 보호니까 어떻게 해? 따로 해야 돼, 같이 해야 돼? 조용히 해라. 그럼 어떻게? 조용히 유지해라. 그렇지. 조용하는 걸 유지해라. 조용히 해라. 그렇지. 조용한 걸 유지해라. 아직 안 끝났네. 주어. 조용히 해도 돼. 너는 있다. 너는 있다. 너는 있다. 주난 잇 계속 왜 이래? 간식을 먹지 마. 안 돼요. 먹지 마라. 먹지 마라 동사. 간식들을 어떠한 간식들을 다음 장에 클린 청소하다. 청소하다인데 명령문이니까 청소해라. 청소해라. 계속 깨끗해라 안 돼요. 동아리 방. 동아리 방을 되게 뭐 클럽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형님 2차는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어머 이거 꼭 찍어야 해. 선생님 오늘 한 박스만 주세요. 네? 맞아요 오늘 한 박스만 주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오늘 수업한 것들 잘 참고해서 해오고 선생님 오늘 암기 테스트 있어요? 오늘은 없어요. 다음 주에 그대로 자 대신에 자 쭉 자 다음 시간에 암기 테스트가 있는데 아 젠장 암기 테스트가 있는데 그 인칭대명사 인칭대명사 아니고 오케이 이렇게 생긴 걸 줄 건데 기분 나쁘게 생겼어. 저거 습지 앞으로 이렇게 약간 수학도 공식 외우듯이 영어도 좀 필요한 문법들을 공식처럼 외워야 될 게 몇 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거고 앞에는 답지가 있고 뒤에는 시험 볼 것처럼 비교해야겠어. 다음번에 시험 볼 텐데 자 여기서도 아직 한 번에 다 보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따로. 아, 카페에 보면은 내가 여기 조동사까지라고 돼있지? 조동사는 여기 딱 절반까지예요. 어쩌고 숙제 안 해봤는데 아직? 다음 시간에 여기 절반까지 이렇게 볼 건데 시험지 따로 줄 거야. 여기다 그냥 적고 해도 돼. 코칭에서 할 거죠? 코칭에서 시험 볼 거예요. 언제? 월요일이요? 월요일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월요일까지 이렇게 조동사까지 보는데 그 다음 주 금요일은 요 밑에까지 볼 거고 그 다음엔 또 여태까지 이렇게 다 볼 거고 이렇게 할 거야. 아 불편.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계속 볼 거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딱 빌 때까지 안 뽑아줄 거니까 잃어버리지 말기 위해서 단어책에다가 껴놓으세요. 네. 단어책에다 껴놓으세요. 아싸 잃어버려야지. 어떤 녀석들이? 왜냐면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꼭 잘해야 될 것 같아. 나 저번에 그랬어. 선생님이 그때 했던 거 그냥 잘해. 어
자, 우리 한 2분 정도 있다가 옮길 거라서 혹시 물 마실 사람, 화장실 갔다 올 사람 지금 갔다 오고.